왼쪽부터 달아봐 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오른쪽 바라봐 주십시오. 네, 괜찮습니다. 하나, 둘, 셋. 강한혜 씨, 세상 순박한 표정 가능하셨습니까, 혹시? 네, 형용식에 완벽하게. 잘하시네요. 예, 완벽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아우,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강한혜 씨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무대 아래로 모시고요. 강한혜 씨, 네, 충성. 네. 네. 네, 충성. 네. 예, 사실 어색해요. 지금 되게 제가 조금 오늘도 이렇게 좀 이쁜 옷 입으면서 아 이게 내 옷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많은 분들이 이쁘게 꾸며주셔서 지금 이렇게 좀 보이게 있긴 한데 일단 전역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또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스럽고요. 제가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가장 큰 거는 대본이었죠. 그 대본을 제가 1부부터 4부까지를 만나봤는데 제가 흔하게 볼 수 없었던 드라마였던 것 같고 그리고 대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과 작가님을 꼭 뵙고 싶다고 해서 제가 그때 한번 뵀었는데 그 추운 날에 한번 뵈러 갔었었는데 그때 감독님과 작가님이랑 얘기를 하고 나서 더 확실해졌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두 분이면 굉장히 이 대본을 무게감 있게 그리고 그 깊이감 있게 끝까지 끌고 나가 주실 거라 생각하고 전 사실 감독님과 작가님 믿고 하기도 했고 사실 효진 누나의 영향이 아주 크죠. 굉장히 팬이기 때문에요. 네, 팬심으로도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네. 예. 예, 저도 대답을 드리자면 그 순박 섹시 뭐 이런 얘기들은 제가 표현하고자 해서 표현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린 거고요. 네, 내가 섹시하게 하고자 해서 뭐 얼마나 섹시해지겠어요. 제가 그런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봐주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호칭이 있다면 그렇게 매겨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드라마를 보시고 우리가 다시 얘기를 예, 맞습니다. 하는 걸로.